하는 거 뭐 뻔하죠. 뭐 내년에 장사나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뿐이 없죠, 뭐. 내년에는 가정 경제나 나라 경제가 좀 더 풍족했으면 좋겠어요. 수돗물 걱정, 미세먼지 걱정, 아이들 안전 걱정 이런 걱정 좀 덜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회사가 좀 많이 힘든데 예전처럼 좀 이렇게 쉴 새 없이 돌아가면은 좀 회사 다니는 맛도 좀 나고 그러지 않을까요? 실장님, 더 나은 내일이 올까요? 국민 중심 경제 강국 2020년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규아입니다. 시민들의 내년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들어봤는데요. 자, 과연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2020년이 될 수 있을지, 내년 나라 살림에 대한 계획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기획재정부 안일환 예산실장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안일환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국민중심 경제강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보다 많은 국민들의 혜택을 누리고 경제강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네, 예산실장님 말씀을 좀 들으니 왠지 내년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또 흥이 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도 내년에 뭐 부모님 칠순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여윳돈을 생각해둬야겠다라던가, 아니면 우리 자녀가 내년에 대학을 가니 적금 하나를 좀 늘려야겠다, 뭐 이런저런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나라 또한 그럴 것 같은데요. 2020년 예산안, 그런 점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으셨나요? 예, 내년 예산안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외부 위험 요인에 대응하여 경제강국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 선제적 투자를 한다는 마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경제도 그렇습니다. 비록 대외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우리 경제의 기반이 튼튼하다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조기 자립화를 적극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어 투자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난해보다 쓰는 돈, 그러니까 지출 규모도 커질 것 같은데요. 예, 내년도 총 지출 규모는 513조 5천억으로 금년도 대비 9.3% 늘어난 규모입니다. 금년도 9.5% 증가에 이어서 2년 연속 9%대의 재정 규모 증가율인데요. 경제 회복과 경제 강국 달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재정 건전성 등의 여건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분야는 혁신 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가 27.5%, 이어서 환경 분야가 19.3%, 그리고 R&D 예산이 17.3%, 이어서 SOC가 12.9% 순입니다. 네, 말씀하신 그 증가율을 살펴보면요. 성장을 위한 투자에 좀 무게가 실린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은 무엇보다 경제 활력을 높이고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최우선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우선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3대 핵심 산업, 그리고 혁신 인재 양성과 선도 사업, 그리고 창업 벤처 투자 등 혁신 성장의 4대 핵심 패키지에 전년도보다 50% 늘어난 16조 원 수준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정책 자금 지원을 통해서 현재 부진한 수출과 투자, 내수를 보강하고 생활의 서시 확충과 국가균형 프로젝트 전면 착수, 지역 혁신 거점 구축의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자, 물론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것도 시급하지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도대체 매년 나라 돈을 그렇게 쓴다던데 어디에 뭐가 바뀌었냐? 난 모르겠다. 라는 말씀 하시곤 하잖아요. 내년 예산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하실 수 있는 투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로 7만 9천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득 하위 40%까지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고교 무상 교육 확대에 대한
신규 국고보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지역지원제도도 신규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4조 원으로 확대하고 생활안전과 조현병과 같은 5대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해서 국민생활 편의나 안전, 건강증진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 추가로 또 이런 걱정도 들립니다. 돈 나올 곳은 없는데 세수 감소 추세인데 너무 막 쓰는 것 아니냐, 지출이 너무 많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나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같은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투자가 부진하고 수출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방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재정 본연의 역할인 것입니다. 내년엔 세수가 감소되면서 재정 수지가 단기적으로는 악화될 수 있지만 생산성을 높여 성장률을 끌어주고 그로 인해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의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을 확대해서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나라 빚이 40%가 넘는다더라, 또 후세에 지나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불안 심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동안의 재정 건전화 관리 노력으로 우리나라 재정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수준에 있습니다. IMF, OECD와 같은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들도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재정 여력이 상당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 비율은 39.8%로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만 중기적 관점에서 국가 채무관리 목표를 설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들어봤으니 이제 세부적으로 좀 눈여겨볼 부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혁신성장 부분에 중점적인 투자를 했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겪으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R&D와 자금 지원에 2.1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 성장을 확산시켜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도록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와 3대 핵심 선도 사업에 4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 동력을 지속하려면 무엇보다 인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등 혁신 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 4만 8천 명을 양성하는 데 6천억 원을 투자하고 이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 등 혁신 성장 주요 선도 사업에도 3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벤처 부음을 일으켜서 우리 경제가 활기를 띄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2 벤처 부음을 위해서 모태펀드에 1조 원을 출자하는 등 벤처 시장의 대규모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에도 5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소재 부품과 같은 기존 주력 사업과 혁신 성장 핵심 사업 모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적극적인 투자가 미래를 위한 우리의 경제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봅니다.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요. 지금 당장 수출이나 뭐 투자, 또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무역금융을 보강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출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 자금의 공급도 대폭 확대해서 민간 설비나 시설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제조업 같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공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4천억 원을 지원해 제조업 혁신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및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위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자동차와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5G, 한류 기반의 관광 콘텐츠 개발과 국내 관광의 활성화에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네, 내년 예산에 대한 이야기로 숨가쁘게 막 달려와 봤습니다. 내 세금으로 쓰이는 것인 만큼 국민들도 정부 예산이 좀 이렇게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싶으신 말이 많다고 하는데요. 잠시 들어보고 갈까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여기 폐지 쪽으로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 구부정한 허리로다가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거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정부 혜택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각종 재해나 미세먼지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네, 맨날 그 월세 싼 데 찾아서 이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요. 내년에는 좀 취직도 되고 집 걱정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라 돈이 이런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늘어가는 것 같은데 나라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이 포용 국가를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2020년 예산에서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30% 공제,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확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보장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를 74만 개로 13만 개 늘려서 근로소득을 확대하고 기초, 장애인연금과 같은 공적이전 소득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차상위계층 청년에게는 청년이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청년 저축계좌 사업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냉, 난방비, 의료비와 같은 주요 생계비를 줄일 수 있는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하면 사실 누구나 다 어려운 게 맞지만요. 이제 사회에 막 첫 발을 내딘 우리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 같은 상황이 더욱더 힘겹고 막막하기도 하거든요. 또 제 동생이 요즘 취업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네, 이런 이들을 위해 좀 희망과 힘을 줄 수 있는 지원은 없나요? 물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주거 문제와 일자리 분야에 중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주거와 일자리야말로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거 분야에 3조 4천억을 투자해서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위주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새로이 9만 명 확대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대기업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지급 훈련을 강화해서 미래 신산업 분야의 고용 미스매치를 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거와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소득,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도 펼쳐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년 저축계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4만 명 새로운 지원을 확대하고 1천억 원 규모의 청년 해살론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또 지원들이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아이 있는 엄마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세먼지 분야인데요. 금년에 추경도 이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이 미세먼지 저감 투자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투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적인 부분은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변화가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투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2020년에는 2019년 본예산과 추경을 합친 3조 7천억 원을 초과하는 4조 원을 편성해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산업, 수송, 생활과 같은 주요 분야별 핵심 배출원에 대한 저감 조치를 가속화할 것이며 어린이 통학 차량 6,000대를 LPG 차로 전환하고 지하 역사 미세먼지 저감 설비 설치와
국민 건강보호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교통안전, 산재방지, 자살예방의 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노후상수도정비사업, 노후지하철, 철도역사개보수에 국고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요. 금년 예산에 스마트 인프라 프로젝트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스마트 인프라 프로젝트가 뭔가요? 혹시 기존 생활 SOC와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2019년도에 중점적으로 지원했던 생활 SOC는 소규모 생활시설, 예를 들면 체육관,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신규 시설을 지원하는 게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인프라는 신규 시설보다는 도로, 철도, 상수도와 같은 것들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성능 개량이나 보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근 불거진 적수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국 지방 상수도에 ICT 기반 수질 수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막힘없는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지능형 첨단 교통체계 구축과 철도 시설물의 원격관리, IoT 센서나 무인 로봇 등을 활용한 지하 공동구 관리, 이러한 것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스마트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우리 예산에서 국방비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국방비가 내년에는 최초로 50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디에 어떻게 돈이 쓰이는 건가요? 예, 내년도 국방비 예산은 전년 대비 7.4% 늘어난 50조 2천억 원으로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첨단 무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비 투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정예군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을 만들고 무기체계 국산화를 위해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워리어 플랫폼 및 개인 전투 역량 제고를 위한 과학화 훈련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병사들의 복지도 대폭 지원하여 병사의 봉급은 물론 급식비, 동계 패딩 등 피복비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군 복무 중에도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발 지원비도 인상하였습니다. 네, 병사들의 복지에도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니 군의 아들 보낸 우리 부모님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내년 예산안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고 국민 여러분들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일환 예산실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오늘 살펴봤는데요. 내년에는 나랏돈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쓰이는지, 국민 생활이 어떤 것들이 달라질지 오늘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